뒤에 숨겨진 냉철한 분석. 앳된 얼굴, 하지만 공격적인 종목 픽. 독한 여자들의 종목 대결, 악녀 본색 시작합니다. 코스 파트너스 김진경 팀장, MTNW 이슬이 전문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이 시간, 딱 이 시간이 우리 시장 정말 폭락장이었는데요. 그때 과감하게 종목 편입하신 그 모든 종목이 두 자릿수 수익을 거뒀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수익률 판부터 확인해 보시죠. 먼저 김진경 팀장의 수익률 현황입니다. 액트로와 줌 인터넷이 나란히 10% 이상의 수익을 달성했고요. 살벌한 종목 가운데서는 YN텍이 18.56% 놀라운 수익 거두고 있습니다. HLB 파워도 10.78%의 우수한 성적 거두고 있네요. 이슬이 전문가의 수익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일산업 14%, 톱텍이요 16.86%의 강한 시세 분출로 수익을 챙겼고요. MI텍도 10% 넘는 수익입니다. 이 밖에 살벌한 종목 가운데서는 더 미동 눈에 띕니다. 지난주에 편입하고 바로 13.38%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참 놀라운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요. 두 분 혹시 ASR 부분 있으실까요? 먼저 김진경 팀장님.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줌인터넷과 HLB 파워에 대해서 좀 잠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인터넷의 경우는 이제부터 시작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주식이 오르기 위해서는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겠죠? 그 이유가 바로 줌인터넷은 빅데이터와 관련된 이슈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지금부터도 목표가를 충분히 높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이제 막 바닥을 탈출했다면은 오히려 이제는 오를 수밖에 없는 방향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좀 좋은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줌인터넷도 이에 대한 충분한 수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유하도록 하겠고요. HLB 파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파워의 경우는 이제부터 지지라인을 확실하게 구축하고 난 뒤에 21선 정배열 초입 국면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HLB 파워의 경우는 오히려 지금 버려야 되는 구간이 아니라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관계사의 경우가 JP모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을 기대가 되어서 HLB 파워도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댓글창이 속된 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줌 인터넷 멋졌어요 라는 글도 보이고 역시 진격의 진경. 그 이후에 이슬이 전문가도 못지않네요. 대단합니다. 이런 글들도 보이는데요. 이슬이 전문가님 ASR 부분 있으실까요? 예, 우선적으로 오늘 또 굉장히 좀 크게 급등하고 있는 또 더미이동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이 종목도 사실 지금 한 3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다가 오늘 굉장히 조금 수급이 몰리게 되면서 앞으로 또 네,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바로 이제 10%가량 뛰긴 했지만 윗꼬리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좀 못 파신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미 오늘 또 다시 한번 그때 10% 이상 또 한번 올라주면서 상방향 추세, 우상향 추세로 다시 한번 또 돌아섰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전고점 2,750원까지 또 홀딩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종목 AS까지 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살벌한 종목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 묻꽃, 따블로 갈 종목, 아무따 종목 김진경 팀장의 종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바로 코스메카 코리아가 올라와 있네요. 화장품 관련 주죠. 오늘 제가 아무따 종목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코스메카 코리아가 그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소비 관련주도 주목이 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예로 화장품주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시진핑의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 방안 추진 소식이 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한한류 해제 기대감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수혜를 받는 업종이 무엇이냐? 바로 화장품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로 제가 코스메카 코리아 오늘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일단은 화장품 연구 개발과 그리고 개발 생산 전문 업체입니다. 국내외 공정을 증설했고 또한 M&A 등 이렇게 신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 능력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좀 우수한 생산량을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동률이 상승이 되고 오히려 생산을 증가
된다면은 이는 곧 수익성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스메카 코리아 이제부터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코스메카 코리아와 그리고 인글루드레 코리아의 연구소 통합을 통해서 또 개발에 충분한 시너지를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너지를 확보를 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중복 개발로 인해서 연구개발 비용 오히려 절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좀 재무 상황 안정성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메카 코리아 지금 들어가야 되는 이유 제가 기술적인 흐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메카 코리아 월봉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올라갈 수가 있는 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졌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자, 상장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달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모습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이제부터 바닥을 탈피를 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바닥을 완전히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은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좀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월봉 산업 봤을 때 이제 막 5월선을 돌파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5월선이 돌파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부터 바닥을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만들어졌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 화장품 주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여지고 있고 또한 중국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코스메카 코리아 이 바닥권에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20주선을 돌파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마쳤죠. 이젠 바닥을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 밀리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월봉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의 흐름에서도 마찬가지로 61선 위에 올라오면서 이제는 121선을 돌파하기 위한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메카 코리아 오히려 지금 이 바닥권에서 충분히 매수를 해야 되고 관심을 집중하셔야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아무따 종목으로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11,9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4,1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급등을 하면서요. 현재가 대비했을 때 목표가가 그렇게 룸이 크지 않은 것 같은데요, 팀장님? 네, 오늘 조금 사실 어제와 달리 오늘 좀 이제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데, 물론 제가 이제 뭐 목표가의 경우는 14,1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지만은, 오히려 그 이상의 목표가도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가 변동이 될 때는 제가 꼭 다시금 또 AS를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는요, 오히려 코스메카 코리아 단기적인 목표가 제가 14,100원을 제시를 했지만은, 언제든지 다시금 상향 조정할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목표가 상향 조정되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첫 번째 코스메카 코리아부터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이슬이 전문가의 아무따 종목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바로 기가레인 선정이 됐습니다. 시장에서 조금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이 저는 좀 매수 적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또 이제 일본에 32조 원이라는 또 규모의 5G 시장에 이제 통신 장비를 또 공급한다는 소식에 이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 일본의 2위 이동통신사에 또 공급 장비를 한다는 거에 이제 굉장히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주로서 이제 RF 또 통신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 이 기가레인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사업은 일단 일본 전역에 또 이제 5만여 개의 기지국을 또 설치하게 되는데 이제 총 설비 투자액의 규모를 살펴보자면 약 4조 7천억으로 약 전망이 좀 되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는 또 절반 수준인 약 2조 4천억 원을 또 수주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제 일본의 또 2위 이동통신사 장비 공급에 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또 이제 국내뿐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시장에 때는 물론 이제 호주나 유럽까지 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의 매출이 가장 적었던 이 네트워크 사업부는 이제 올해 역대급도 매출을 올리게 되면서 이 5G 특히나 이제 장비 시장을 좀 주도해 나가고 있는데 이 LTE 시장에서 사실 상대적으로 좀 늦게 진출했던 4G 때와는 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5G 시장에서는 좀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지금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편 기가레인은 또 이제 반도체 이제 공정 장비 사업과 또 모바일 기기 인프라 등에 사용되는 이 RF 통신 사업부를 영위를 하고 있고 일단 삼성전자에 그 5G 기지국이라든지 그 RF 커넥터 공급을 위한 또 테스트를 진행한 바가 이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주로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농후하다고 좀 보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시게 되시면 기술적으로만 봐도 그동안 이제 반년이 넘도록
이 121선을 좀 돌파하지 못했던 모습인데요. 최근 들어서 한번 돌파를 시원하게 해주면서 기술적으로도 지금 매수 좀 적기라고 보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 초 같은 경우에는 이 5G 장비주들이 좀 급등을 굉장히 많이 했었으나 이후에 이제 투자 대비 효율성이 그만큼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그런 악재적인 부분들이 이미 좀 선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겠고요. 뭐 다시 한번 2,500원서까지 장기적으로 목표가 잡고 보셔도 네,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G 관련주로 주목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기가레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슬희 전문가님, 이게 딱 봤더니 사실 작년 상반기에 우리 시장에서 5G 엮인 종목 다 막 신고가 속출했잖아요. 근데 그때 전고점도 돌파 못하던데 이번에 괜찮을까요? 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에이스테크 같은 지금 5G 대장격 그런 종목군들은 굉장히 지금 한 40% 이상 올라가 있지만 이 종목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굉장히 낮은 종목군으로서 오히려 후발주자로서 앞으로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앞으로의 흐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아 묻고 따블로 아무따 종목이었고요. 이번엔 진짜 살벌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종목 찾으러 바로 가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고수들의 영역입니다. 단기의 시세 분출이 기대되는 종목, 수익률을 한 번에 화끈하게 당길 수 있는 종목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살벌한 종목, 김진경 팀장의 종목은요. 오늘은 GRT 뽑아오셨습니다. 팀장님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네, GRT의 경우 중국 주안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6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2020년 회계연도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6%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영업이익이 20% 그리고 순이익도 23%가량 증가율을 보일 정도 중국주 내에서도 알짜배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외국인 쪽에서도 좀 관심 집중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외국인 지분이 70%가량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긍정 적인 영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 시장 내에서 이 소재 업종에 대해서 사업 영역이 확대가 되고 있고 이 사업 부분에 더욱더 확대를 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미 GRT의 경우는 적층 세라믹, 혼대설 이형 필름이라든지 OLED 생산용 필름 등을 또 제작하고 또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혜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뿐만 아니라 좀 국가별로도 핵심 소재 개발 업체에 대해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신사업에 대해서 성장성도 충분히 발판이 되었다라고 판단되었는데요. 자, GRT의 경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과 지정을 해제가 했고요.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무역전쟁이 종착전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몰려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이런 중국주들에 대해서는 다시금 기대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는 또 현지 시간으로 내일 무역 합의에 대해서 1차적인 또 서멸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주에 대해서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GRT의 경우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GRT가 이 중국주 안에서도 굉장히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바닥을 탈피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우상향으로 뻗어 나가는 모습을 만들어지고 있죠. 이미 이평선의 경우는 정배열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5일선을 좀 타고 지지를 받으면서 우상향으로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GRT가 위로 뻗어 나갈 수밖에 없는 자리가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미 GRT가 올라갔을 때 매수하는 것보다도 지금처럼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로 해야 우리가 충분히 단기적인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GRT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주봉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의 흐름 보시면은 이제는 120주선을 돌파하면서 오히려 정별을 만들어 나가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이미 올라가고 난데 올라가는 거 쳐다만 보는 게 주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기 직전에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야 그게 진짜 바로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이 주봉에 에서도 현재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월봉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살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오히려 중기적으로도 매력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도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에서는 이제 막 바닥을 탈출하고 있는 구간이죠. 오히려 20일선 위에 올라타면서 이제는 우상향으로 뻗어나갈 준비가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라는 점 또 최근에 중국주와 관련된 이슈들이 남아있다라는 점을 모두 고려를 해보면은
충분히 이 시장 안에서 GRT가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살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2,460원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요. 오늘 GRT 살벌한 종목으로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 뭐 중국 소비주만 많이 시장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숨은 진주를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GRT 체크 도와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슬이 전문가의 살벌한 종목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JYP 엔터. 이 종목이 살벌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이슬이 전문가님? 네, 저는 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굉장히 좀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기업이죠. 이제 최근 들어서 특히나 이제 작년에 이제 엔터 관련 기업들이 이제 사건 사고가 굉장히 좀 많았던 이유로 주가가 쉽게 좀 반등을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매수세가 점점 유입이 되면서 매수세가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또 단순히 이제 기술적 반등이 아닌 그동안의 이제 악재에서도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좀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한은령 이제 해제 기대감으로 중국 관련주, 특히나 이제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좀 동반 급등세입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들도 이제 중국에서 공연 매출 비중이 이제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한은령으로 매출에 어느 정도 좀 타격을 입고 있었지만 이제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당분간 주가에 방해받던 악재 요소들이 어느 정도는 좀 풀려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에 따른 이제 K-POP 공연 시장 또한 한번 이제 앞으로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부진했던 주가에 좀 활기를 넣어줄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겠고요. 특히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기술적으로도 이제 작년 8월부터 이 24,000원대를 계속해서 좀 통과를 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다가 최근 들어 이제 그 한은령 해제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좀 크게 몰리게 되면서 저항선을 좀 시원하게 좀 돌파를 해준 모습인데요. 이 박스권 장기 박스권에서는 보통 이제 하방이냐 상방이냐가 결정이 되는데 이 박스권 이탈 시점에서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면서 이제 상향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방향성은 우상향으로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잡혀가는 상태고요. 특히나 이제 한은령 해제라는 호재까지 또 더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단기적인 악재는 완벽하게 해소가 되었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구간에서 좀 단기적으로 네, 좀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격 전략 구체적으로 주실까요? 네, 우선 제가 볼 때는 손절가는 일단 24,000원 이건 좀 짧게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27,500원 돌파 시에는 이제 3만 원까지 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27,500원 돌파 시에는 정확하게 이제 28,000원까지 1차 목표가 조금 잡아드리겠고요. 2차적으로는 네, 3만 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슬이 전문가의 차트 패턴이랑 조금 다른 종목을 선정해 오셔서 깜짝 놀랐는데 내용 듣고 보니까 또 중국에 대한 소비 기대 이것까지 엿볼 수 있었네요. 최근 엔터주 분위기가 좋던데 더 갈 수 있을지 흐름 놓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두 분 다 평소와 스타일과 다른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이제 김진경 팀장께서는 시세 분출 전에 종목을 가지고 오신 거고요. 이슬이 전문가는 평소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들 가지고 오셨습니다. 과연 이번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두 분 여기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코스 파트너스 김진경 팀장, MTNW 이슬이 전문가 악녀 분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시장 공감텐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시장 숨고르기 양상에 들어간 상황이죠. 전반적으로 업종별로 거의 시세가 한 번씩 한 바퀴 정도 돈 현재 상황이라서 이제 기업의 실적이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적 추정치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셔야겠고요. 저희 내일도 도움되는 정보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